CG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추가로 공공택지 공급 계획 밝혔죠. 그린벨트 지역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역 인근까지도 확대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접근성이나 매력에 대한 논란을 보완할 조치로도 보이지만 여러 가지 공급 과잉, 또 강남 지역은 오히려 공급 부족, 이런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여러 보완책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 더 고려해야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정부의 방침은 가상화폐 및 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전면 폐쇄나 금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코닥, 텔레그램, 또 세계 유수 경제학자와 기구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더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통화 및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과 우리 정부의 태도는 전혀 반대 방향인데요. 한국에서는 블록체인협회가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을 초대 회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또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 내부 현실을 비교해보면 어떨지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뉴스 경제 수업, 부동산 관련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공시지가, 공정거래가 이야기 궁금하셨죠? 그 결정 배경과 이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올해 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31곳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 입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아직 없습니다만 개발 제한 구역, 또 그린벨트 이야기들 나왔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멀고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란 걱정을 할 만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까지 얹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될까요? 또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심교훈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규 공공택지 개발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정부의 보완책 같아 보이기도 한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가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과거 작년 8.1 대책부터 계속해서 수요 억제책만 했는데, 네, 수요 억제책은 단편적인 대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급을 수반한 정책을 잡았다는 것은 방향은 잘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주거복지 로드맵 통해서도 수도권 일대 신규 공공택지 공급 얘기 나왔고요. 사실 이때는 이거 좀 매력적이지 않은 장소가 많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그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장소들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 전체 9개가 나왔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사업 지구를 제외하고는 매력적이지 않은 데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린벨트 중에서 특히 이제 과거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성남이나 과천, 뭐 하남 이런 지역에 많이 공급돼야지 집값이 조금 주춤하더라는 것이 결과인데, 아, 네, 그런 것들에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그런 부분들 때문일까요? 일단은 서울을 비롯해서 뭐 우량 지역이 좀 선정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아직은 좀 저희들도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교수님? 지금 뭐 아직 뭐 그린벨트를 하겠다는 말만 나오고 어느 지역이다라는 건 그렇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서울시 내 전체 뭐 그린벨트를 보게 되면 서울시 면적이 한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149평방킬로가 되는데 네, 그 면적을 뭐 다 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 아, 그렇게 물량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정부 목표가 강남 집값을 잡아서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강남 인근 지역인 그 서초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지정돼 있는데 네, 그쪽 지역하고 이제 성남이라든가 과천 네, 지역들이 좀 거론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이 여러 정책과 무관하게 계속 높아지는 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집값 잡으려면 하남, 성남, 과천 이런 곳들에 대한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예, 그런 곳들을 공급하면은 강남 쪽 집값이 떨어진다, 어떤 메커니즘인지 좀 설명이 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과거에 200만 호 공급했을 때는 뭐 수년간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가격이. 아, 네. 그래서 물량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이 있고, 2008년 1월 달에 그 잠실 지역에 한 2만 호가 입주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개발 이후에, 재건축 네, 이후에. 그때도 보면은 강남 집값이 크게 출렁거리고 하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네, 봤을 때는
강남 인근에 일정 정도 물량, 적어도 한 3만 호 이상 정도의 물량이 공급된다면은 당분간은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세계 곳 대도시들을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잡는 것이고 네. 그 대도시의 집값, 특히 이제 강남과 같이 고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교수님, 이런 공급 확대, 지금 앞서도 좀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다. 이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 역할을 많이 강조하신 부분인데, 이게 네. 좀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다주택자들만 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단편적인 정책이고 네. 어떤 선진국의 역사를 봤을 때는 공급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을 좀 늘린다 그러면은 뭐 집값을 좀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여러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 시장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만큼 이 부동산에 대한 에너지 혹은 관심이 계속 높은 상황이어서 이런 질문들을 네. 계속 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네. 이 신도시급 택지 개발은 힘들지 않겠느냐. 앞서도 뭐 교수님께서 서초구 얘기를 들어주셨고요. 또 네. 지금 내곡동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규모가 작으면 오히려 좀 뭐랄까요. 기대한 효과만큼 안 나올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서울 시내 면적으로만 보면은 그 한 단지의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인접 지역인 과천이라든가 뭐 성남 이런 지역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신도시급 규모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 과거에도 이제 뭐 택지 물량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 결과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되는 것 같고 작게 하더라도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들어가서 좀 그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그 경우에는 이제 광역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비용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다면적인 효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 택지에서는 예. 뭐 공공임대, 신혼희망타운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민간 분양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 지금 어차피 서울에서 아파트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심리 때문에 좀 과열 예. 양상을 또 띄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과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그래서 이제 뭐 로또라는 얘기까지 나왔 적이 있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되겠지만 중장기적 효과를 봤을 때는 뭐 강남의 상승 속도를 좀 늦추거나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네네. 임대주택이라든가 특정 계층을 위한 주택만을 공급할 경우에는 뭐 슬럼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라든가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반드시 섞어서 하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여러 분야에 계신 이 부동산이나 이 관련 학자들께서도 항상 이 뭐 믹스 얘기를 하시죠. 다양하게 섞여 있어야 한다라는 예, 예. 얘기를 하시고 예, 뭐 상한가 도입 검토 얘기 나오는데요. 이건 참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0만 호 공급하거나 준농림지를 풀어서 공급할 때는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변 네. 지역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물량이 많지 않으면 오히려 그 시세를 따라서 폭등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추천받은 사람, 당첨받은 사람들만 이제 로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물량이 좀 많지 않다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보다는 이제 과거에 했던 채권 입찰제 같은 것들을 해서 아, 네. 시세 차익을 국가가 좀 걷어서 서민 쪽으로 쓰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네. 국민들 전체를 이제 뭐 청약 열풍으로 몰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폐해인데 네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을 안정화시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시세 차익을 개인들이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국가에서 걸어가서 서민들한테 쓰는 게 맞느냐 그런 판단들도 한번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인위적인 가격에 대한 개입보다는 여러 가지로 더 분산, 순환될 수 있는 좀 다른 제도적 틀 얘기를 해 주셨고요. 역전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서울권에서는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동탄 얘기가 계속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예, 예. 공급 과잉에 대한 또 다른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역전세난은 이제 대량 공급이 되거나 대량 입주가 시작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역전세난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과거를 보게 되면은 뭐 5년, 10년 이렇게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한
길게는 한 3년, 짧게는 한 1, 2년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그 대량 공급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은 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땐 세입자들이 아주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이사를 가지를 못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사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전세보증금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집주인이 못 쓰게 될 때는 그 반환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정부에서 좀 긴급자금으로 해서 대출하는 방안 같은 것들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 세입자들이 피해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깡통 전세라든지 여러 대비책이 좀 필요하군요. 예. 여러 가지 지금 공급 뭐 과잉과 공급 부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관심이 높으신 부분들은 아마 이 수급 여러 가지 수급 상황보다는. 부동산 가격일 겁니다. 지금 계속 예.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몇몇 학자들은 뭐 본능적인 시장 반응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예. 교수님 서울 집값을 과도하게 좀 오르는 부분 안정화시키는 것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제 저가의 주택, 어포더블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인디라는 말도 나오는데 yes in my backyard라 해서 네. 과거에서는 뭐 10년,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집을 한 20층 짓게 해주고 그 차이만큼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라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봤을 때는 우리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한다면 어느 정도 안정화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인구 이동의 패턴이라든가 경제의 집중 패턴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서울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서민이라든가 뭐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그런 그 대책들은 계속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뭐 NIMBY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뭐랄까요 YIMBY 이 예, 새로운 얘기는 또 NIMBY라는 단어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방식에 좀 어떻게 보면 뭐 넛지로 소개된 것들처럼요 자연스럽게 좀 다양한 네. 예 선순환을 좀 유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당장 뭐 여러 가지 입주가 이제 코앞에 다 와 있는 건 아닌데요 한 5년 정도 예. 길이를 보면서 이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교수님 좀 조언해 주시다면 어떤 얘기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임대주택 대책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당장 너무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고 좀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아, 좀 서두르고 저번 있다. 예, 저번 정권에서도 행복주택 같은 것들을 너무 서두르는 나름에 그렇죠. 네. 지자체 반발로 안 됐는데 적어도 그 숫자라든가 이런 공약 숫자에 매달리지 말고 네. 시장 상황이라든가 또 주변 주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분산해 나가고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부작용들을 줄여나가고 이런 것들이 예.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저도 배웠네요. 님비 말고 임비. 예. Not in my backyard가 아니라 yes in my backyard라는 말인데요. 좀 새로운 얘기들을 알게 되면 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는 코너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용어들이 나오니까요. 보통 용어들 때문에 조금 이해가 더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는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공감사전은 바로 신규 택지 공급 이라는 말을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토지를 활용해서 주택건설이나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걸 말합니다. 도시지역이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책 중에 하나죠. 주택이 없는 저소득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바로 차액실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택지에 지어진 아파트 분양받으면 앞서 심교훈 교수도 지적을 했는데요. 로또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관심이 몰렸었죠. 그런데 지금 좀 달리 봐야 한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분산시킬 수 있는 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임대와 민간이 같이 들어가서 좀 믹스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가 바로 신규 택지 중에서 공공택지 공급입니다. 도시와 주변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되고 또 사업 시행자 지정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택지 공급 관련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린벨트를 허물면 안 된다라는 반대 논리도 있습니다. 그린벨트의 의미는 단지 땅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당장 치솟는 서울 집값 때문에 그린벨트든 뭐든 풀어서 주거 안정 취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지 공급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아주 반응이 뜨겁고요. 비트코인 2천만 원 선 무너졌다 소식까지 들어오는데 법무부 중심의 이 암호화폐 대책 거래소 폐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거래소를 통한 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를 뭐 사실상 폐쇄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정부는 지난달 28일에 이 암호화폐 추가 대책을 내놓을 때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 법무부가 좀 가장 강경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실제로 이게 폐쇄되면 지금 꽤 많은 돈들이 뭐 코스닥만큼의 돈이 걸려있다 이런 얘기인데 폐쇄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투기 상태가 좀 잡히지 않으면 가능성이 좀 계속 높아진다고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부가 이 암호화폐 특별 대책과 함께 계속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도 이 좀처럼 좀 과열이 식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면 거래 금지라는 법무부의 입장에 좀 갈수록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박 장관은 지금은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없어서 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예, 하지 마라라고 고함 지른다고 될까? 저희도 두 번째 인터뷰에서 또 직접 당사자와 좀 자세한 인터뷰 추가로 이어드릴 테니까요. 계속 채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종 강력 규제가 나오는데 안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역시 또 투기 단속 얘기 나왔네요. 네, 오늘 이제 정부가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번 달부터 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즉시 가동을 해서 이 모든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또 이 최고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언파를 놨습니다. 네. 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 사법 경찰을 투입을 해서 이 불법 청약 전매 또 재건축 사업 비리 또 호가 부풀리기 같은 이 주택 시장 교란 행위로 좀 단속을 강화를 하고요. 이 불법 행위가 좀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 등으로 좀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와 함께 이 변칙 상속 증여 같은 이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이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추가 대책까지 있다고요? 네, 정부는 올해부터 이제 적용되는 신 DTI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 다주택자 중 양도세 증가와 함께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더 이상 이 주택을 탈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 악용할 수 없도록 이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대출 규제 또 세제상 조치도 좀 추가로 좀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장 동향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면서 불안이 지속되면 이 곧바로 좀 추가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네네. 아울러서 이제 공공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같은 이 공적 주택 입지를 좀 조기에 확정을 해서 주택 공급도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뭐 이미 양지에 올라와 있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대책도 나왔네요. 네, 정부가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좀 오늘 내놨습니다. 우선 이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를 비롯해서 연기금을 끌어들여서 이 코스닥 투자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네. 또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펀드를 만들어서 이 시가총액 하위 50%에 해당하거나 또 기관 투자자들이 잘 투자하지 않는 이 저평가 기업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도 만들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지수에 따라서 코스닥에 투자하는 자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적자 기업이더라도 혁신 기술이 있으면서 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이 도입한 이 테슬라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해서 그만큼 또 상장 문턱도 좀 낮췄습니다. 네. 자, 뭐 이건 혜택이 많네요. 세제 혜택까지 있다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 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300만 원 한도까지 투자금의 10%의 소득 공제 혜택도 좀 주기로 했고요. 또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이 투자 요건을 기존에는 이 벤처 기업 신주 50%였는데 신주 15% 또는 신주 9주 합쳐서 35%로 좀 다양화했습니다. 네. 다만 이 소득 공제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가 않아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근로자 장기적 근권 전축 세액 공제처럼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추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주장도 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벤처 코스닥에는 힘을 실어주고 있고 또 지금 암호화폐라든지 여러 분야에서는 또 좀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월급쟁이들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입니다. 이제 한 4일 정도 남았네요. 네.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 서비스 항목에서 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좀 조회할 수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좀 조회가 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가 있고요. 또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달라지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교육비 중에서 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또 이 초중고 학생들의 이 체험 학습비, 또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은 추가로 좀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8일 오전 8시부터는 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 등의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들의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지 좀 열람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이나 사파리 같은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 정말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요. 저는 이 기사 보고서 돈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전기 얘기였습니다. 네. 정부가 급전 지시 발령했다고요? 네. 전국에 최강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난방 전력 수요가 좀 급증하니까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급전 지시를 발령을 했습니다. 네. 급전 지시 발령 시간은 전력 수요가 몰리는 오전 9시 1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시간이었는데요. 급전 지시가 내려오면 각 기업들은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가능한 업체 위주로 미리 계약한 범위 내에서 이 절전에 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전력 공급 예비율은 아직 안정적인 편이긴 한데요. 전력 수요가 좀 갑자기 늘어나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날 서울 지역 체감 온도가 영하 16도에서 17도까지 좀 떨어지면서 이 출근 시간인 오전 9시께 순간 전력 수요가 이미 8,500만 킬로와트를 넘어섰고요. 10시쯤에는 8,350만 킬로와트까지 좀 찍었는데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더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추울 때도 좀 전기 아껴 쓰는 지혜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그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뭐 두고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이 폐쇄를 결정한다면 암호화폐 거래 인원이 지금 200만 명이 넘고 이 거래 대금도 좀 하루 10조 원을 웃돌고 있는 만큼 연착륙 방안도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말한 거에 책임질 수 있을까 살펴봐야 되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속보 하나 잠시 안내드릴게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파리바게트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사 고용 전환하기로 한 것에 전격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또 파리바게트 측이 오후 5시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자세한 뉴스는 YTN 라디오 계속 채널 고정하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오늘 한 방송사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가 확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 중심의 정부 대책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비유됐던 게 바다 이야기 같은 도박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태도 아주 단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여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가 하면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던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후회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한 분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얘기한 것 같죠.
이런 가운데 블록체인협회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을 초대회장에 내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사장 노무현 정부에서 정통부 장관 지낸 분이죠.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기회와 입장을 풀어내겠다라는 전망은 있는데 지금 정부의 태도 나온 걸 보면 좀 다른 생각을 가져볼 만도 합니다. 블록체인협회 김진화 공동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입장 들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진화입니다. 예, 앞서 뉴스에서도 저희가 지금 소개를 했고요. 다양한 보도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뭐 폐쇄, 중단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먼저 그 얘기부터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 네.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가 예, 이 기술에 대한 오늘 장관께서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발언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네. 물론 굉장히 좀 사실과 다른 발언이기도 해갖고 제가 참 경악을 했는데요. 예. 네.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어떻게 법무부가 그 미래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우리 앞으로 향후 먹고 살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예. 네. 자칫 해외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 또 국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격앙되거나 이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이 많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부가 상당히 좀 무리한 형태로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규제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운 형태가 아닌가. 네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서두르시면서 이러는지 좀 이제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예. 예. 자, 이 금융위 회의에서는 품에 맞지 않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박상기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고 경제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도 큰 게 예상된다. 자 이런 입장이 좀 뭐랄까요 논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도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 시각을 법무부에서 갖고 계시는 건 법무부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어떻게 원래 법무부가 그런 걸 판단하는 곳인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네네. 우리가 시장의 판단은 왜 안 듣는 것인지 시장에도 이제 반반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왜 저 같은 이제 전문가도 뭐 그다음에 뭐 교수님들도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시고 네네. 그런 것들은 법무부는 듣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법무부 장관께서 가상 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고 가상 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다는데 이건 네. 굉장히 기술적으로 무리한 해석이거든요. 네네. 예. 가상 화폐 정도도 기존의 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누적돼서 이제 그다음에 암호화폐라는 걸 심지어 요즘에 더 많이 쓰고 있기도 하는데 언론도 수정하는 추세죠. 네, 네. 그 장관께서 국무위원께서 정식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신 건데 가상 증표라고 쓰셨으면 이 가상 증표가 법적으로 뭘 의미하시는 건지 네. 예, 이런 것들도 좀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곁다리 지르기 식으로 좀 치고 빠지신 것 같아요. 예. 네. 자, 물론 뭐 투기적 요소 또 금전적인 투자자의 피해 얘기는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이 암호화폐 영역만. 정부가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분들은 어떤 심정이실지 제가 참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예. 자, 그 부분은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도박 얘기 네, 나오면서요. 그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네네. 가격이 떨어지고 피해를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님 말씀대로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정부가 직접 개입해갖고 만약에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참. 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정부의 태도에서 좀 이 여러 보도들도 좀 여러 의구심 제기하고 있고 이 댓글들 기사에 많이 달려 있는데 도박이다. 그래서 금지해라라고 하면 뭐 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경마라든지 다 금지해야 되느냐 이런 강원랜드는 그럼 어떻게 네.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 다 모르겠는데.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네네. 입장이 애매하고요. 안타까운 게 지금 자율규제 내용 얘기도 나왔고요. 은행권과 네네. 금융권을 중심으로 일종의 보완책들도 찾고 있었는데 그렇죠. 공론장 자체를 닫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찾고 이제 차분하게 찾고 있는 것들 그런 네네. 것들이 지금 다 무화된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또 뭐 반대의 여론이라든지 또 댓글에서 비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도 많습니다. 그간 이거 너무 일확천금 로또 추구하는 형태였는데 뭐 차라리 잘 됐다, 닫아라 이런 입장들 가진 또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상황이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다시 공론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뭐 법무부가 공론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예, 폐쇄를 법무부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은 그러니까 어떤 정부 기관이라도 초보로 할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그렇죠? 하겠죠. 예, 네.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요. 여태까지 사실 초법적 태도를 보인 게 문제였는데 네. 이렇게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차제 밝혀주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우왕좌왕하시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네. 특별법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면 국회나 이런 데를 통해 갖고 우리가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두가 던져졌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자 이런 가운데 좀 블록체인 협회 국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진대재 네네. 전 장관이 초대 회장으로 내정이 됐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히 이런 쪽 분야의 기술 또 IT 이쪽 분야에 굉장히 상징적인 분이기도 한데 초대 회장 내정의 의미 또 앞으로의 구상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법무부나 정부에서는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시지만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네.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가장 성장 동력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다 뭐 이런 것들은 학계라든지 기술업계에 이제 어떤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진대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태동기에 네. 지금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의 경영 사장 삼성을 이끄셨고 또 그 네, 그렇죠. 이후에는 또 정보통신부 장관 최장수 장관을 하시면서 노무현 정부 때 인터넷 혁명을 네. 그렇죠 예 이끌었던 경험이 경륜과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금 기술이 크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시점에서 예 그 뭐 사물 인터넷 라든지 인공지능,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이런 4차 산업혁명들의 기술들과 어우러져서 블록체인이 만들어낼 여러 가지 변화상, 그다음에 만들어낼 산업적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리더십을 발휘해주실 분이 예 저희 또 블록체인 협회장을 맡아주셨다. 네. 예,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대재 전 정통부 장관이 블록체인 협회의 초대 회장이다. 그러면 좀 활동 방향 같은 것들도 뭐 거래소라든지 암호화폐 중심이 아니라 좀 다양하게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약속드린 발표드린 대로 지난 12월 달에 그 네. 자율 규제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요. 또 정통부에서 네네. 이제 부처를 이끈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뭐 네. 소비자의 분쟁 조정이라든지 소비자와의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 규제 관련한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드시는데 좀 역점을 두실 것 같고요. 예. 그 이후에 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에 융합돼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산학연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민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예. 네. 정부가 나서서 뭐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민간에서 먼저 그런 흐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예.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위원이셨는데 좀 뭐랄까요? 대정부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이 좀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정부의 관계라는 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도를 좀 짐작을 예 제고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 산업이 지금 뭐 암호화폐가 도박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 입을 네. 통해서 네네. 예, 전 세계 어느 정부 관계자도 그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뭘 이해해서 기반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예컨대 암호화폐가 공개형 블록체인의 인센티브의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를 그렇게 도박이라고 규정하고 안 쓰게 되면 우리가 공개형 블록체인은 못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술이 기형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네. 예컨대 우리가 인터넷 시대의 비유를 말씀드리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는 우리가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서. 네. 그러니까 폐쇄형 블록체인 기술만 쓰게 되면 그냥 기업의 인트라넷 서비스나 이 정도나 만들고 말게 되는 결과를 네네. 초래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우리 저기 초대 협회장께서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체전이냐 올림픽이냐 이런 규모의 차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자 지금 우리가 미리 그렇게 제안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해외 흐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코닥이 지금 코닥 코인을 만든다. 이것도 굉장히 개념이 재밌더라고요. 이미지에 대한 네, 부분들이고. 사진 유통에 온라인 사진 유통에 쓰일 수 있는 코인을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죠. 예예. 예, 예. 또 언론사들도 지금 블록체인 형태의 언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세계적 네. 추세는 어떻습니까? 좀 안타깝지만 우리 정부의 어떤 감정적인 우리 내부의 논의와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예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메신저지 않나요? 예예. 예. 그래서 보면 2018년이 저희가 작년에 예상했듯이 이렇게 주류 금융권, 그다음에 주류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원년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예. 연초부터 빠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각
가입국 중에서 에스토니아, 러시아, 이스라엘은 중앙은행도 지금 관련 기술에 대한 통화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좀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앞으로 사물인터넷이나 또 전력거래 같은 거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스마트 그리드 시대에 전력 장부를 블록체인 장부로 쓰고 거기서 전력 거래를 그런 코인들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등장했고 호주에서는 심지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은 조금 이 정부 당국의 발표 내용과 뉘앙스도 그렇고요. 또 이걸 접하는 여론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가부 여부만 따지고 있는데요. 좀 더 얘기가 돼야 되고 공론화가 돼야 될 텐데 앞서 뭐 진대재 장관의 역할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법무부의 입장 발표 이후 어떤 논의들이 좀 더 보완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 와 우리만 쇄국 정책으로 또 구한말에 쇄국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일본은 지금 굉장히 법 제도화를 빨리 추진해가지고 개방적으로 가서 전 세계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다 일본에 모이고 있거든요. 아 네. 일본의 금융사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뭐 도쿄도 같은 지자체 정부가 다 합심해서 이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구한말의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거기는 개방을 먼저 했고 우리는 쇄국 정책 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가지는 의구심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왜 말끝마다 4차 산업혁명을 하네, 혁신성장을 하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부가 뭐 입법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특별법을 놓고 정말 우리는 지금 쇄국 정책을 해도 좋은 건지 암호화폐 없이 그럼 블록체인은 어떻게 육성하신다는 건지 좀 얘기를 속 시원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론의 장까지 닿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정부도 다시 한번 더 심도 깊은 방향을 찾는 좀 늦더라도 그 찾는 좀 기회를 열었으면 하는 그러니까 바랍니다. 예컨대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말씀드리면 오늘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우려하셨는데 김치 프리미엄도 사실 경직된 외환 규제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네. 모든 자산 시장에서 차익 거래 기회가 있으면 그 차익 거래 기회는 해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 진입하는 거 막아놓고 또 암호화폐 거래한 돈이 외국으로 달러로 바꿔나가는 루트를 다 막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차익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원인 제공을 정부가 해놓고 원인 제공한 문제 때문에 단속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순환의 논리의 오류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법무부가 말씀하신 특별법 추진의 공론화 과정에서 그걸 공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논리적인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드러난 증상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회 김진화 공동대표였습니다. 경제를 아는 힘. 홍영만의 뉴스 경제 수업. 네, 뉴스 정말 빠르고 빠른 자동차 같습니다. 그 이면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휙 지나갈 수도 있고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살펴보는 시간 바로 뉴스 경제 수업입니다. 오늘도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도 역시 제도나 뭐 본래의 목적보다는 가격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네. 이해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도 될 것 같은데 먼저 보유세 어떻습니까? 일단 뭐 보유세라는 거는 지금 우리 보면은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이 두 종류를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의 80%에 대해서 0.5%에서 2%까지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고요. 재산세는 대부분 주택 보유자들이 내시게 되는데 공시가격의 60%에 대해서 0.1%에서 뭐 0.4%까지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종부세가 사실 적용 대상, 즉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은 더 규모가 작지만 네네. 세금 부담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이 용어들이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대책에도 등장했지만 공시가격 얘기도 나왔고요. 또 기준시가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예, 공시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다른데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부세나 재산세를 위해서 네. 국토부가 발표하는 가격이고요. 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를 위해서 그걸 산출하기 위해서 이제 국세청이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경우도 뭐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네. 아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거의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위해서 공시가격을 인상하거나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도 좀 자세한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부세라는 게 이제 한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국토부가 정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아까 네. 제가 공시 그 9억 원을 초과하는 공시 가격의 80%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 80%가 가액 비율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율. 네. 이렇게 세 가지가 결정을 하게 되니까 보유세를 이제 정부가 만약에 인상한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아니면은 뭐 그 이상을 두 개든 네. 세 개든 인상하게 되면 이제 보유세가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실거래가액의 한 80, 90%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시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보기는 좀 네. 쉽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공시가액의 80%로 되어 있는 이 가액 비율을 네. 좀 올리는 게 가장 쉽고 명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한 20% 실질적으로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세율을 올리는 거는 또 조세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마 정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아마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고 하는 가액 네. 비율 80%를 올리는 방안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이 100%까지 올린다. 뭐 이미 80% 적용이라는 부분이 일종의 할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입법까지는 필요 없고 이 정부의 시행령이라 국민의 의결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세법 시행령에 보면 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정부가 60%에서부터 100%까지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60%를 적용하고 있는 거고 네. 종부세는 80%를 적용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부가 이제 마음대로 마음대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네. 이거를 1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쉽게 그 가액 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인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세율을 만약에 인상을 하려면 이건 국회에 가야 돼요. 국회에 예. 가야 되기 때문에 강남이 표받친 그 여당의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정부에게는 묘한 한 수 같기도 한데요. 네. 예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에 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할인 형태로 한 80% 계속 적용하던 거를 100%로 올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세금이 말이죠. 만약에 1가구 1주택을 구했을 경우에는 네네. 세금이 한 2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더 올라서 300만 원이 됩니다.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다. 뭐 240만 원 세금 내다가 300만 원 내는 거 별로 크게 티가 안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그렇고요. 아,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건 다주택자잖아요. 네네.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를 두 채를 만약에 강남에 보유하고 있으면 네. 그러면 공시가격이 30억이 돼가지고요. 그렇죠. 1470만 원을 내던 사람이 지금 네. 한 500만 원 정도 더 부담을 해서 1950만 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네. 부담이 한 35% 정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네. 꽤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좀 이 고가의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 자체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혹은 여러 가지 차익에 대해서 조금 기대했던 만큼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이른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를 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크게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다주택자 보유들의 매물이 나와서 아마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기대들이 이미 반영이 돼서, 지방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좀 가격 하락이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인데요.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 강남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매물을 설령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강남 지역 이외의 것을 처분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뭐 각종 인프라도 잘 갖춰 있고 직장 네. 접근성도 좋고 이런 네네.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어서 네. 그 지금 저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가격 안정 이거는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잡고자는 강남 집값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홍영만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3179 마을버스 기사님 안전운전 기원하셨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